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화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래퍼 버벌진트 씨인데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SNS에 내건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버벌진트 씨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졌다는 기사를 캡처해서 올리면서요. 해당 사진에 기쁘다는 표현과 몇 명 더 사망하면 기념곡을 내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까지 덧붙였고요. 이어 한강 사진을 올린 뒤에 가자 가자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찐 힙합이다. 기념곡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사이다 라면서 버벌진트 씨의 발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람의 죽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람이 죽은 걸 기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면서 그의 글이 경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버벌진트 씨를 지적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버벌진트 씨는 앞서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요. 누리꾼들은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가요? 여러분, 태국 여행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술은 안 판다라고 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태국은 불교나 선거, 왕족에 관련된 기념일에는 술을 안 판다고 합니다. No. 그런데 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짧게는 이달 15일, 길게는 30일까지 술을 못 팔도록 했습니다. 방콕을 포함해서 77개 주 모두가 술 판매 금지 조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판매 금지 기간은 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비상사태가 발효되면서 이미 술집 등은 문을 닫은 지 꽤 됐지만요. 주민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사고 나서 집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서 술 판매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태국의 한 지자체는 술을 팔다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룸살롱,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흥업소 4천여 곳을 점검해서 영업 중인 3곳을 고발했고요. 오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서 한강에서 느긋한 치맥 즐기던 거 정말 그리워지는데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 우선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 제21대 총선입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투표 못하신 분들 내일 꼭 투표해 주실 거죠. 저희는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선거방송은 MBC, 그리고 1사이프는 구독과 좋아요. 안녕.